안녕하세요. 아라의 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별 3개고요. 자, 1, 2급 점검 및 확인입니다. 이제는 앞에 페이지에서는 이걸 준비 과정, 안전 조치를 했는데요. 여기는 직접 점검 및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격발 시험을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 조작 버튼. 이거는 즉시 격발이에요. 30초가, 딜레이 30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솔레놀로이드에서 물리적으로 이거를 작동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감시 제어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레놀로이드 부분에서 이게 격발을 해보고 물리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전페이지에서 여기 안전핀 제거된 상태죠. 바로 그 밑에 보면은 여기 밑에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눌리지 않게끔 클립이 채워져 있어요. 그 클립을 안전핀을 아래로 잡아당기면 빠집니다. 그 빠진 상태에서 이 버튼을 꾹 누르면은 바로 철커덕 하면서 이게 격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아래 봅니다. 아래 보면 격발된 모습인데요. 이 침이 파괴 침이에요. 이 침이 자 앞으로 튀어나왔죠. 이게 튀어나와서 기동 용기 함에 있는 자 동판을 자 파괴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가스가 자 배관을 타고 자 고압 가스가 자 나가게 되죠. 분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격발 시험을 하고요.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 수동 조작함에서 합니다. 수동 조작함은 어디에 있어요? 자, 방어 구역 바로 문 주변에 이거를 달아놓죠. 자, 문 주변에 자, 이첫 번째 푸시형이 있어요. 푸시형은 이 앞에 있는 버튼인데요.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버튼이 눌림으로 인해서 뭡니까? 신호가 가죠. 그가 A, 감지기 A, B가 동시에 동작됐을 때와 똑같은 신호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그런 신호가 제어반으로 가겠죠. 자, 감시 제어반에 가면은, 감시 제어반에서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30초 딜레이가 적용이 되죠. 감시 제어반을 거치니까. 그래서 연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0 봅니다. 자, 그림 하나 그립니다. 아까 그렸던 그림이에요. 자, 아까 감시 제어반에 이 스위치가 토글 스위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세 가지 모드로 작동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위에가 연동, 여기가 정지, 이게 수동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버튼이 또두 개가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동 버튼, 이게 일시 정지. 자, 일정, 일시 정지 버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시험을 할 때는 수동 조작함에 할 때는 연동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동 조작함에서 버튼을 누르면 AB 감지기가 작동하듯이 똑같은 루트로 작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시 제어반을 거쳐서 솔레놀로이드로 넘어가려면 연동으로 돼 있어야만이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연동으로 돼 있어야만이 솔레놀로이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지로 하면은 그 회로가 차단이 되고요. 수동으로 해도 차단이 됩니다. 자, 수동으로 해도 감시 제어반에서 어떤 시그널이 오더라도 이게 차단이 되고요. 수동 조작함 기동 스위치를 눌러도 이 차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동으로 돼 있어야만이 이게 30초를
자, 지나서 이제 시그널이 뭡니까? 자, 솔레로이드로 넘어오겠죠. 거기에서 솔레로이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봅니다. 이 오른쪽 거는 푸시형, 자, 아니, 죄송합니다. 왼쪽 거는 푸시형이고요. 오른쪽 거는 푸시하고요. 풀다운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 누른 다음에 이 핸들을, 여기 있는 핸들을, 이거를 아래로 당깁니다. 아래로 당기면은 이게 똑같은, 뭡니까? 수동 조작함 기동 스위치를 누른 것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기동 신호를. 이것도 감시 제어반을 거쳐서 30초가 지나서 솔레로이드로 신호가 넘어가겠죠. 자, 여기 봅니다. 교차회로 감지기. 이거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방어 구역에 들어가가지고요. 자, 이 테스트기로 뭡니까? 테스트하는 이 기기가 있죠. 기구가 연기, 자, 연기를 발생하는 그런 저기 테스터기가 있고요. 자, 뭡니까? 열을 발생하는. 자, 그렇게 실제적으로 연기 감지기하고 A 감지기, 또열 감지기 B를 다 자, 작동을 시킵니다. 연기를 가하고 열을 가해서 작동시키면 이게 AB가 이제 가, 자, A and B죠. A and B가 작동했으니까 지금 화재 신호죠. 하나만 할 때는 화재 신호가 아니었어요. 자, 화재 신호가 오니까 자, 이건 어때요? 이것도 반드시 뭐예요? 연동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연동으로 돼 있으니까 바로 이게 감시 제어반을 거쳐서 자, 타임 30초가 지난 다음에 뭐예요? 이게 동작을 하겠죠. 자, 이게 이 솔레로이드가 30초 후에 자, 딸깍하고 이렇게 앞으로 파괴침이 튀어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교차회로 감지기를 동작해서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어반에서 자, 감시 제어반 얘기하는 거예요. 제어반에서 수동 조작 스위치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죠. 수동으로 하고 싶을 때는 이거를 수동으로 스위치를 제끼는 거예요. 제끼고요. 여기 보면 솔레로이드 자, 모드 있죠. 뭐 선택 스위치를 수동 위치로 전환한다겠죠. 전환하고 이 옆에 기동 버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기동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 솔레로이드가 자, 동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있는 일시정지 있죠? 일시정지는 이거를 누르고 있으면 자, 뭡니까? 누르면은 여기에 30초 안에 누르면은 자, 여기에 신호가 넘어가지 않고 정지 상태가 됩니다. 감시 제어반에서 솔레로이드로 신호가 넘어가지 않고 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 뭐가 잘못됐을 때는 빨리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일시정지예요, 일시정지. 자, 이걸 확실히 끄고 싶다면은 바로 연동을 정지로 넘겨주면 됩니다. 연동을 정지로 넘겨주면 라인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신호가 솔레로이드로만 안 넘어가면 돼요. 솔레로이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파괴침이 나와 튀어나와서 지금 일사천리로 다 이게 전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 그게 문제죠. 자, 스위치로 전환 후 기동 스위치를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요. 기동 스위치를 누른다는 거는 버튼이에요. 지금 이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요. 또 스위치를 제끼는 거예요. 제끼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토글 스위치가 지금 이것처럼 제끼면 위로 제끼면 기동 쪽으로 제끼면 이게 동작이 되는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 써놨습니다. 자, 제어반 수동 조작 스위치 동작인데 이번에는 이제 R형 수신기. R형 수신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는 여기에서 연동 모드로 해야 되겠죠?
자, 연동 모드로 자, 해놓고요. 작동 기능을 하고 수동을 자, 이제 수동으로 지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수동 이츠로. 그래서 수동을 ON으로 합니다. ON으로 하면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동작을 하게 돼 있어. 솔레노이드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은 UPS실과 전산실을 ON으로 하면 이두 곳은 자동 뭡니까? 수동 모드에서 지금 뭐예요? 이 솔레노이드가 작동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RU형 수신기 쪽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을 무시해도 되고요. 여기 지금 제어반 수동 조작 스위치 동작,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 수동 조작감 작동, 수동 조작 버튼 작동, 이거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네 가지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자, 여러분들이 좀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상기시키면서 몇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별두 개, 1, 2급이고요. 동작 확인 봅니다. 자, 동작했을 때뭐 어떤 것이 들어와야 되는지, 작동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어반에서 화재 표시 확인. AB 감지기가 작동했다면 자, 감시 제어반에서 화재 표시 등 들어야 되겠죠? 경보. 자, 사이렌도 울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각 경계 지구에 지금 그 지구 벨도 울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연 장치의 지연 시간 체크. 자, 이 신호가 화재 신호가 솔레노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자, 30초 지연시킨다고 그랬죠. 이 지연 시간이 제대로 30초 있다가 작동하는지 자, 30초 카운팅이 제대로 되는지 보아야 되겠죠. 솔레노이드 작동 여부 확인. 30초가 지난 다음에 솔레노이드가 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자동 폐쇄 장치 작동. 이게 댐퍼입니다. 댐퍼. 자, 방어 구역 내에 있는 댐퍼가 전기식일 경우에는 AB 감지기가 작동하면은 바로 전기식으로 이게 폐쇄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댐퍼가 폐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뭣도요? 환기 장치. 자, 환기 장치 팬이 달려 있다면 팬도 이제 곧 있으면은 뭐예요? 가스가 방출돼야 되기 때문에 밀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기 장치도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 정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여부를. 자, 세 번째. 방출 표시 등 작동 시험 방법입니다. 자, 방출 표시 등이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세 군데를 자, 켜지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압력 스위치라고 그랬죠. 압력 스위치를 일부러 테스트를 해봅니다. 어떻게요? 자, 압력 스위치를 뒤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잡아당기면 딸깍하고 빠져요. 이때 빠질 때 접점이 붙습니다. 이 접점이 붙음으로 해서 그 신호가 감시 제어반으로 넘어갑니다. 감시 제어반에서 자, 첫 번째 방출 표시 등에 점등하겠죠. 자, 이 출입문에 방어구역 출입문 위쪽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수동 조작함에도 방출 등이 켜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제어반에 감시 제어반에 방출 표시 등이 켜져야 됩니다. 근데 RU형 수신기는 지금 이제까지 설명한 거는 P형 수신기였어요. 자, RU형 수신기는 자, 모니터 화면에 이렇게 전산실 가스 방출하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걸 확인하면 되고요. 자, 3단계. 이제 다 끝났으면 테스트 버튼을 다시 눌러서 복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방출 표시 등 작동 확인은 자, 2단계에서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2단계에서. 자, 이세 군데 불이 켜지는 거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점검 후 복구 방법입니다. 이제 점검이 끝났어요. 다 이제 원래대로 복구를 해야 되겠죠? 자, 별 3개 1, 2급이고요. 자,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고요. 자, 1단계 봅니다.
제어반에 복구 스위치 복구. 먼저 감시 제어반에 P형 수신기 일 때는 이런 단추들이 보일 거고요. 저 표시 등이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복구 스위치가 있어요. 이걸 복구 스위치를 한번 꾹 눌러주면은 이 안에 동작된 회로들이 원래 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그 스위치들이 있어요. 스위치들. 누르면은 꾹 누르면 들어갔다가 손을 떼면 안 나오는 그런 스위치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스위치들을 만졌다면 복구가 안 됩니다. 이 복구 스위치 누른다 해서 그런 스위치들은 잘못 눌려져 있다면 스위치 주의등이 있어요. 그 주의등이 깜빡거리기 때문에 그 주의등이 깜빡거린다면 잘못된 스위치를 복구해 주면 꺼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복구하면 되고요. 자, 2단계 봅니다. 제어반 솔레놓이드 밸브 연동 정지. 자, 2단계는 감시 제어반에 솔레놓이드 밸브가 연동 정지 수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정지 쪽으로 해줘요. 왜? 이제는 3단계로 넘어가서 이런 것들을 만져야 되는데, 자, 혹시라도 잘못돼서 위에 감시 제어반에서 솔레놓이드 작동 시그널이 넘어와 버리면 이게 상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지 상태로 나가. 이 정지는 감시 제어반의 신호를 끊어준다고 그랬죠. 감시 제어반의 신호 넘어오는 신호를 끊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지로 놓고요. 3단계 갑니다. 솔레놓이드 밸브를 복구해야 되겠죠. 원래대로. 자, 이 격발돼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파괴침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시 파괴침이 원래 상태대로 뒤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 안전핀이 있습니다. 그 핀에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그 반대쪽에 홈이 파져 있어요. 구멍이 뚫린 홈이 있는데 그 홈을 여기다가 꽂으면 안전핀이 여기가 꼽힙니다. 그러게 되면 이거를 수직으로 세워서 땅에 바닥에 대고요. 수직으로 세웁니다. 그럼 끝에는 안전핀이 지금 홈에 꼽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뒤쪽에 이게 뭡니까? 아까 수동으로 눌렀던 그 버튼입니다. 이 버튼이 눌러져 있으면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버튼을 다시 당기고요. 뒤로 당긴 다음에 여기에다가 원래 있던 안전 클립을 꼽아줘야 돼. 꼽아놓고 그 다음에 이걸 수직으로 세워서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원래대로 복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이 이 끝에 파괴침이 휘어지지 않고 또 뭉개지지 않고 원래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솔레놓이드 밸브의 안전핀을 체결합니다. 이제 다시 이거를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핀을 이 뒤쪽에다가 꼭 꼽고요. 꼽고 이거를 이제 원래대로 있는 자리에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 결합까지 끝났어요. 끝나면 5단계 갑니다. 제어반의 스위치를 연동 상태로 다시 합니다. 제어반에 가서, 요 위에서 연동을 정지로 해놨던 거를 다시 연동으로 해줍니다. 원래대로 이제 연동으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동으로 다시 돌려놓고, 스위치를 제끼고, 뭐예요? 솔레노이드에서 안전핀을 분리합니다. 이제 다 체결됐고, 결합되어 있고, 다 뭡니까? 연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안전핀을 빼줘야 되겠죠. 빼주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자, 6단계 뭡니까? 자, 점검 전 분리했던 조작 동관을 결합해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저장 용기 쪽이죠? 저장 용기 쪽에서 다시 결합을 하고요. 다 이쪽은 어디입니까? 선택 밸브죠. 선택 밸브 쪽에서도 다시 분리했던 이 조작 동관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복구가 끝난 것입니다. 자,